안녕하세요. 무명강사 노랑경삼입니다. 오늘이 여기 화성품마루 센터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타트업 수업 진행하는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강의장 들어가는 모습과 중간에 강의하는 모습, 그리고 끝나고 나오는 모습을 잠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층마다 다른 기관이 있는 것 같아요. 1층에 화성품마루가 있고요. 3층에는 세일센터라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지금 유튜브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와서 강의 계획서하고 여러 가지를 보냈는데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이 나게 되면 또 좀 더 하게 될 수도 있겠죠.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화성품마루입니다. 강의하는 강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집 오셨네요. 네. 여기 들어오면서. 예, 그냥 강의실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좀 찍어보려고요. 저도 이게 이번에 네. 저도 큰 맘 먹고 산 겁니다. 이거 뭐라 그러네? 오즈모 포켓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네. 음량도 같이 돼요? 예, 녹음도 되고요. 네. 오, 그래서 여기 뽑아가지고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화성품마루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타트업 이틀째 과정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 길, 아, 집에 아니구나. 오후 강의가 있어서, 예, 네, 가는 길입니다. 다들 열정적이셔서 재미있게 하고 있고요. 다음번에, 물론 이제 당장 아니고, 종강할 때쯤 되면 한번 같이 찬조 출연을 좀 해달랄까 생각 중입니다. 다들 재미있어들 하시고, 열심히 열정들 갖고 계셔서, 예, 네, 같이 하고 있는 저도 기분 좋네요. 더더군다나 오늘 여기가 제가 지금 하는 데가 화성품마루가 창업지원센터고요. 같은 건물 3층에 세일센터라고 이제 그 여성분들 이제 그 저기 직업과 관련된 뭐 그쪽인 것 같아요. 그런 센터가 하나 더 있는데 거기에서도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셔서 7월에는 뭐 짧긴 합니다. 뭐 네 번이니까 단기이긴 합니다만 하나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또 새로운 강의가 들어오고 하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제 부지런히 가서 저쪽 은평구 쪽에서 거기서는 이제 모바일 쪽 스마트폰 강의를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일정은 그것까지 하고 나면 부지런히 가면 집에 가서 저녁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제가 저녁 식사 하지 못, 저녁이 된다. 점심 식사 하지 못했어요. 이제 막 강의가 끝났는데 여기 식당에 다 밥을 먹을까 그랬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냥 일단 가고요. 오후 강의하는 곳에 도착해서 시간이 조금은 남을 테니까 그때 간단하게 때워야죠. 뭐, 예, 그렇습니다. 화성품마루
2회차 강의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